분노의 척도를 정한다.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마동석 씨 앞에서도 화를 낸다. 그렇지. 근데 대부분은 분노조절 잘해. 한 3명 중에서 2명 정도는 화가 나 있다라는 분노를 표출했더니 좋아졌다라는 기억으로 남게 되면 분노에 중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더 쉽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더 쉽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죠. 화는 내야 돼요, 말아야 돼요. 우리 삶의 파멸을 부르는 분노, 모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.